박대원, 이기훈, 박진포, 김한성, 오민석, 민운기,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김태훈, 김양우 선수가 나섭니다. 구단입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심동희, 가만솔, 박지재우, 김평래, 이민수, 윤용호, 조주영, 이해찬, 고석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태형이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양팀 윙백이죠. 네. 노상민 선수와 가만수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후반기에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윙백들이거든요. 그렇죠. 직접적인 맞대기에 다시 한번 2연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회색 유니폼이 천안시 축구단이고요.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홈팀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민운기가 처리합니다. 네, 지금도 부분 전술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자, 노상민에게 자, 다리 사이로 빼냈고요. 빠졌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아! 멋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야, 김양호. 네, 다시 한번 김양호가 정말 중요한 순간 천안시 축구단. 왼쪽 고석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울산이 또 측면에서의 크로스 지금 같은 형태로요. 자,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또 계속해서 재종현에 대한 응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올라왔고요. 자, 네! 네! 막아냈습니다. 슈퍼세! 아, 지금은 최근에 윤용호 선수의 킥강은 우연이 아님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돌아섰어요. 자, 김한성이에요. 김한성! 네. 그대로 슈팅 이어가봤습니다만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박스에 워낙 많은 울산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자, 전반전 3분가량 김양우 선수의 선취골이 터지죠. 자, 이거는 또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울산 직접 갑니다. 마무리해줘도 돼요. 김한성! 막아냈습니다. 재중현 골키퍼의 선바. 지금은 완벽하게 1대1 찬스였는데요. 네, 지금 윤용호 선수가 처리합니다. 길게 때려줬어요. 헤딩. 자, 떨구는 과정에서. 자, 지금 구대엽 선수 때는 천안 입장에서는 이민수나 구대엽 선수가 좀 전진을 시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잘 돌아섰습니다. 자, 이게 돌아서네요. 윤용호. 왼발 슈팅. 굴절됐어요. 세컨볼. 조주영. 조주영. 오른발 슛. 다시 한번. 뒤쪽에서 또 돌아섰어요. 왼발 슈팅. 자, 모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네. 자, 수비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울산 선. 자, 이제 추가 시간도 20여 초가 남아 있고요. 자,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붙여줘야 할 텐데요. 하지만 터치아웃됩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자, 박종명 주심은 전반전 종료를 선택했습니다. 전반전 3분 김양우의 선취골로 울산시민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선취골의 중요성이 드러난 경기였고요. 네. 이른 시간 선취골. 울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취골을 기록했을 때 좀 더 승률이 좋고 본인들의 경기 템포를 찾아가는 능력이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천안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타개할 방법을 긴 경기를 펼쳤었던 울산 시민축구단인데요. 네. 자,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의 양상이 펼쳐질지 지켜보시겠습니다.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이 천안시축구단입니다. 아무래도 울산은 급을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일단 이 장면 볼까요? 그렇죠. 윤용호! 자, 오른발 슈팅!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포 선수가 네. 중앙에서 위치하면서 굉장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 역시 뭐 워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잡아 끌렸습니다. 자, 두 선수의 신경전이 좀 있었고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윤용호 선수가 올려줍니다. 자, 또 날카롭게 휘어들어가요. 세컨볼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됐어요. 네, 지금은 고석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헤더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네, 울산 선수들은 일단은 밀려나면서 박태원 골키퍼를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아마 이 장면까지 봤다라면은 어느 정도
오르시오. 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 만약에 이영균 대기심이 봤던 장면이라면, 혹은 또 박종명 주심이 체크를 했던 거라면, 네. 속이 지난 이 화성과의 경기를 앞두고서 인터뷰 때 4회 플레이오프 진출만으로도 좀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네. 자, 크로스 올려줬고요. 세컨볼 슈팅 가져갑니다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천안 팬들이라면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또 실력도 좋은 선수들 분명히 프로 무대에서 또 기질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딩 떨고 났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 오, 자 지금 슈팅. 자,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후방에서 이게 간혹가다 와일드카드로 활동을 했었고, 네. 또 A매치 이번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박지수 선수와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도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리그가 바로 K3 리그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선수가 슈팅! 오! 이해찬! 자, 이해찬 선수죠. 네. 재치 있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슈팅 궤적 자체가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응을 늦게 했는데. 그렇죠. 전반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흐름의 울산이거든요. 자, 올려줬습니다. 헤딩! 네. 자, 지금도 정확한 헤딩 찬스였는데요. 네. 역시나 높이 싸움에서는 이렇게 오민석 선수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경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첫 번째 코너킥 빼줬습니다. 네, 가운데로 붙여주겠죠. 자, 다시 한번 꺾어줬고요. 전술이에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헤딩! 네. 크로스바로 넘었습니다. 지금은 헤더가 좋은. 지금 천안은 이민수가 이영경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스매치를 한 차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길게 던져줬습니다. 세컨볼! 지금 골대를 넣었어요. 자, 지금 재종현 골키퍼가 이 공이 그대로 넘어킥을 준비합니다. 찍어 올려줬고요. 자, 헤더! 자, 이걸 또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재종현에게는 최근에 굉장히 익숙한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의 헤더였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완벽하게 머리에 갖다 맞췄는데요. 네, 재종현 골키퍼 사실 이러한 선방 능력. 네. 다른 골키퍼들 몇 차례 있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세컨볼인데요. 슈팅! 자, 슈팅이 빗맞으면서 조금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박종명. 자, 뒤쪽에서 네, 접근이 빨랐죠. 김동훈 들고냈죠. 김도훈 왼쪽 내려가는 민웅기에게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자, 돌아설 수 있을까요?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노상민! 오! 네, 옆구부리요. 오, 저는 지금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순간적으로 노상민의 발에 걸렸기 때문에. 상민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올려줬어요. 재종현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세컨볼 있어요. 다시 올려줬는데요. 헤딩 갑니다.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자, 세컨볼 있고요. 자, 코너킥으로 연결됐는데요. 네. 지금은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정말 울산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려줬어요. 길게 처리했는데요. 길게. 자, 네. 너무 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치열했던 혈투. 천안시 축구단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 2-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 김지호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혈투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지금 사실 현장에서 보시는 이제 울산 팬들은 좀 많은 원성을 만들고 있어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